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모델 결심을 정도? 그리고 뒤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피팩 11개 정도예요. 5월 1일 오늘 날씨는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이 행사에 강연자로 1차 합격을 해서 이 강연자 영상을 찍으려고 대본을 검토하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생일 선물로 받은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먹어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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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에, 민트 초코다. 에, 거기 먹을래. 일단이 카메라랑 눈싸움한다. 하나 이겨라. 대회에 제출할 영상 녹화를 해야 돼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제 말하는 발표 대회 같은 건데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할 수 없으니까 영상 제출로 바뀌어서 오늘 그거 녹화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장을 맨발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강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우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모두 마음속에 여러분의 반짝거리는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시에 시작해서 6시 48분에 끝났어.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저녁은 동생이 스테이크에 스파게티 해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뽀르뽀르뽀르뽀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을 끝내고 온 예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영상에 넣겠지만 협찬을 받은 제품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촬영을 하고 아직 화장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서 화장을 지워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저는 1차로 클렌징 크림으로 세안을 마친 상태고요. 2차로는 바로 협찬해주신 이거 에센오브 티트리 폼 클렌저로 2차 세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폼 클렌저 같은 경우에는 티트리 잎 추출물과 티트리 잎 오일이 피지 케어와 노폐물 청소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티트리 잎이 굉장히 예민한 피부를 가라앉히는 데 좋고 또 과다 피지 분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토피가 심했고 노화상품 같은 거 잘못 쓰면 굉장히 예민하게 올라오는 타입인데 이거를 쓰고는 한 번도 그런 예민하거나 화끈화끈거리는 느낌이 없어서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이 좀 특이한 게 다른 폼 클렌징 제품보다 거품이 많이 안 나요. 우선 2차로 지금 이제 토너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센오브에서 지금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에센오브 티트리 칼밍 토너고요. 이거 역시도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는 티트리 잎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또 과도한 유부와 피지를 제거해주는 쌀 파우더가 만나 피지를 산뜻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앰플을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역시 에센오브 티트리 수딩 앰플인데요.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수분 공급과 피부 진정을 동시에 진행해주고 또 주름을 개선하고 미백을 해주는 효과가 동시에 있다고 합니다. 얼굴에 펴 발라주면 됩니다. 이 앰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없이 굉장히 촉촉하게 잘 발려가지고 저에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빠! 5월 2일 오늘은 하늘이 정말 눈부시게 밝습니다. 눈 너무 부셔. 저는 모델 시험을 보러 갑니다. 각. 넹. 갑니다. 지쳐 쓰러지면 되돌아가는 날씨 최고다. 제 방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뷰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고개를 차.
돌리면 두두두. 첫 코너를 보고 왔는데 그 코너 X를 딱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고급 필터고 두 번째가 조건부 서식인데 갑자기 조건부 서식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멘붕이었고 그리고 계산 문제. 계산 문제가 전 솔직히 운이라고 생각하는데 X를 이렇게 봤는데 XS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XS는 쉽게 나와서 XS는 잘 본 것 같습니다. 수능 이후로 긴 글을 못 읽는 현상이 다소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한 페이지로 5분째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토너를 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다. 춘식이 굿나잇. 춘나잇. 2021년 5월 3일 오늘 하늘도 파랗습니다. 이러니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자기 직전에 갑자기 쓰고 싶은 인턴 공고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어제는 너무 피곤했고 오늘 아침에 써야지 생각을 했는데 지원 마감이 오늘 6시라서 지금 오늘 하루는 우선 6시까지는 그거를 쓰고 제출하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 이후에 제가 세워놓은 스케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대외 활동이나 인턴 지원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떨어져 봤지만 그래도 항상 지원할 때만큼은 됐으면 좋겠다,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저를 믿어야지 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당연히 그분들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선은 지원을 할 때는 될 거야 라는 마음가짐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다양한 기회가 있으니까요 저는 항상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약간 다들 이렇게 놓지 않아요? 약간 이렇게 뒤로 내 눈만 나오게 나만 그런가?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쥐가 날 것 같아요. 오늘 점심은 간장 계란 참치 볶음밥이랑 엄마가 해주신 김치만두입니다. 제 설거지를 기다려주는 타니. 앉아. 기다려. 아, 너무 졸려. 너무 졸려. 근데 PPL이 저희가 14개 정도? 그리고 뒤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PPL이 11개 정도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 꽃 왜 사왔는지 얘기해줘. 퇴근하는 길에 문득 꽃을 보니 엄마가 생각이 났어. 이 꽃을 엄마한테 갖다 두면 얼마나 좋아할지를 생각하다 보니 응. 지나올 수가 없었어. 그랬어? 응. 그래서 사오게 됐네. 목소리 왜 그래? 오늘 하늘은 정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오랜만에 뿌옇고 비가 온 하늘입니다. 근데 저기 네이버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저기 종료. 참해달라고 잡고 있는 거야? 이팔 뭐야? 이팔 뭐야? 말해봐. 참해달라고 잡고 있는 거야? 오후에는 좀 바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급하게 바쁜 일도 없고 그리고 오늘 꼭 마피아 영상을 한번 찍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춤 영상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진짜 그냥 생 취미로 찍는 거라서 대단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뭘 하냐면요. 커멜 접수예요. 나는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정말로 난 진짜 커멀 못하겠습니다. 대체 왜 이런 저에게 시련과 고난을. 다시 시작된 커멀 너무 지겹다.
비록 네이버는 작심삼일이었지만 저는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은 온셋이랑 크리에이티브를 나눠서 설명을 하려는 방향이었잖아요. 여러분, 저 방금 웃긴 거를 발견했는데요. 5월 5일 하늘은 짱 이쁨입니다. 4시쯤에 시키면 되잖아. 동생이랑 수박 사러 가요. 그래도 야, 하늘 파란 거 봐. 이제 내 선물하면 나한테 집으로. 민트 초코 두 개, 엄마 라떼. 밥 보냈어. 어린이의 경계가 됐어. 레이어 가나슈 케이크랑 이건 뭐였지? 진한 초콜릿 카스테라? 진하게 샤츠. 완전 진한. 진하게 해주세요. 완전 진한 민트 초코. 괜찮아, 엄마? 이번에는 치킨을 포장하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은 먹은 거밖에 없다. 나 오다가 도를 믿으세요 만났어. 어? 오다가 도를 주셨다고? 도를 믿으세요를 만났다고. 오다가? 어. 오해냄을 우리가 잠을 한 줄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영상을 다 만들고 마지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이것만 했네. 큰일 났네 정말. 저는 2년 반 전부터 예이라는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6일 하늘은 오전에는 흐렸는데 오후엔 이렇게 구름도 많고 파랐습니다. 레이테니 굿모닝. 레이테니 굿모닝. 사실 제가 했다고 할 수 있는 건 이 두 개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밥을 차렸습니다. 양배추에서 눈을 못 떼는데? 엄마가 줬어? 바이바이. 기다려. 먹어. 여러분 혹시 이 사탕 아시나요? 저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먹었던 사탕인데 얼마 전에 학교 언니들이랑 친구랑 놀러 갔다가 받았어요. 넌 왜 이렇게 이쁘니? 응? 맨날 나를 그렇게 이쁘게 쳐다보면 내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그냥. 오랜만에 이쁘게 놀진다. 와, 하필이면 나가는 날. 비가. 비바람. 세상에. 여러분, 밤이 아니라 아침인데 지금 이렇게 어두워요, 집이. 오늘 아침은 비빔막국수인데요. 사실 저도 밥을 책상에서 먹는 걸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너무 바빠서 먹으면서 팀플을 하겠습니다. 저는 뻥이유 먹으면서 과제 할 거예요. 굿모닝! 굿모닝! 우리 타니. 여유롭게. 오늘은 어디 어디 가고 이렇게 이렇게 화장해요. 라고 하고 싶었는데. 어우, 팀플이 생각보다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고마워할까? 야, 어색해, 잠깐. 맛있겠지? 저기. 민이가 우리 가족 먹으라고 줬어. 딸삼 정리 연결해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가 협찬이라는 거를 다 받네요. SN허브에서 저에게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SN허브. We think, 생각한다. Vegan, eco-friendly, clean beauty, nature, originated, food grade, non-GMO.